노양경 씨. 1970년. 이분 운기가 좀 어때요? 개띠시잖아. 그래도 옛날에 뭐 풍파가 많은 고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러니까 젊은 날에 미스 코리아라는 걸 하고 그랬잖아. 그리고 아, 뭐 그래요? 쉬운 말로 우리 세대 우리 또래에서 보면은 책받침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우상 같은 사람이었지. 뭐 그 안 좋은 그런 사건 뭐 그런 게 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거꾸라져지셨는데 이분이 개띠 같으면은 50세 기준을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거든. 앞으로 가면 좀 많이 더 나아지실 거야. 아, 더 올라온다? 근데 바람이 있다면은 그분도 결혼복이 없으시거든. No. 그냥 친구나 벗은 두시더라도 결혼은 권하지 결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거하고 밖이 그거를 갖다 선택하게 되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뭐 남자나 이런 거 그냥 친구나 벗이나 애인은 두더라도 결혼만 안 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더 연기 쪽으로 뭐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. 운은 좋다? 운이 계속 좋아지실 거야. 남자만 만나면 그 운이 없어질 거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.